높이나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박서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KR 블로그 247입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은 24년 8월 4일 기업 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8월 3일에 특별한 음원이 발매된다고 합니다. 인기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로 준 노래입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의 오픈 1주년 기념 음원이 어떤 곡일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의 오픈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곡은 8월 3일 저녁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 곡은 별아별아를 작곡한 알고 보니 혼수상태가 제작한 또 다른 작품으로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의 1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발매된 이 노래가 어떤 감동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의 개업 1주년과 이 특별한 기념곡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진인의 건 어물이지만 이번 음원의 발매를 통해 가게가 더욱 번창하고 가수 박서진과 그의 노래도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의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었습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진인의 건 어물을 구매하고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 응모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사천을 방문하신다면 서진인의 건 어물을 꼭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8월 4일에는 인근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남일대 가요제도 열립니다. 작년 오픈일에도 많은 다별님들과 팬들이 방문하여 블로그와 유튜브에 축하글과 방문후기 영상을 남기며 축하해주셨습니다. 건어물가게 소개 박서진 가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던 2011년 그 모습 그대로였다.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옷차림새와 머리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꾸밈 없는 모습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그대로의 모습, 사람이 참 좋다는 느낌을 그대로 준다. 달라진 것은 박서진 가수의 여동생이었다. 12년 전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소녀였고 아픈 어머니를 대신하여 한 가정의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녀는 고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아빠와 오빠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집안 일을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하던 어린아이였으나 지금은 20대 여성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1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집안 일을 하고 있었다. 오픈 첫날인데도 막힘이 없이 가게에 오는 손님을 맞으면서 그들의 요구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12년 전에도 어린 안주인 역할을 하던 그녀는 가게에서도 영업활동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서진인의 건 어물 가게의 가치관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는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박서진 가수를 응원한 팬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고 늙어가는 부모님을 위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감사의 장치로 만든 것이 서진인의 건 어물이다. 올해도 대별님들과 팬들이 서진인의 건 어물의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진인의 건 어물의 1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날과 이 음원이 서진인의 건 어물의 번창과 가수 박서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박서진 가수와 그의 팬들, 그리고 서진인의 건 어물과 그 가족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서진인의 건 어물과 박서진 가수가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대해봅니다.